이제는 68레벨, 다음 4차 전직 레벨이 75레벨. 한번 4차 전직까지 75레벨 달려보겠습니다. 10시, 얼마나 걸릴라나? 70, 68. 8레벨. 68, 2, 7, 7렙 차. 여기 가자. 7렙 차니까 천천히. 천천히 죽이면서 랩업해야 되니까. 그래도 전직해갖고 딜이 좀 올랐으니까. 나 너무 멀리 와 있나? 아, 저 박쥐 저. 7렙차 너무 심한가? 3렙. 딜이, 무기를 안 바꿔갖고 딜이 너무 부족하네. 3렙차. 6렙차. 여기를 가자. 조금 낮추자. 이제부턴 죽으면은 페널티가 좀 들어오니까 웬만하면 안 죽는 선에서 6이나 5렙차로 밀어야겠다. 안돼. 어이 저 박쥐들 진짜. 어어어. 박쥐가 제일 무섭네. 황보석 반지도 이제 그만 죽을까? 옆에 두개더 가서 레벨업 해주고.
아, 저 초음파 공격 같은 거 저거. 우와, 굿 레벨업. 딱히 없지. 옆에 거한줄더 가서 레벨업하고, 그다음 내려가자. 한세 번, 네번 정도 돌면은 1레벨씩 오르는 것 같은데? 이게 저 멀리에서부터 쏴죽여야 되네. 그래야 애들이 얼어갖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생존에 도움이 돼. 뾰로롱. 은근히 거래를 못하니까 저런 유니크템을 기대하게 되네. 뭐가 나올지. 뭐 없지? 아! 나한테 개 쓸모없는 거죠? 생명의 35저식. 생명의 35저식. 위협은 물리 피해일 거 아니야, 이거. 공격 피해? 지뢰도 공격 피해일까? 아닐 거 같은데. 그리고 내 주위에 있으면 안 되지. 너 꽝이야. 원능. 이제 6렙 차로 쭉 진행하자. 7렙 차는 너무 심했고. 그 재빠른 요거 좀 확률 좀 높이면 안 되나? 오, 잘 가라. 와, 저 거미 날안 죽어, 쟤는. 이제, 네임드 몬스터가 안 죽는다. 도망가. 아! 뾰로로롱. 장화. 일로 내려오면 안 됐네. 일로에서 쭉 내려가야 되네. 별로 이동. 이 장화 뭐야? 격분 관련된 건 아닐 거고. 뭐.
카오스 피해? 스쿼어 효과를 받는 동안 카오스 저항. 이동 속도에. 이거 껴야겠다. 자, 그럼 제작을 한번 하고 올까? 뭔가 좀 쓸만한 것 같으니까. 좋아. 좋아. 그리고 빨강 4개. 아니, 빨강 3개. 그렇지. 왔다. 카오스 저항 50% 챙겼다.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분명히 도움이 될 거야. 오링크나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주문에 카오스 피해가 추가가 됐는데, 이게 이 지뢰도 주문이라고 여기에 카오스 피해가 들어갈라나? 그러진 않겠지? 아! 들어갈라나? 카오스 피해 없죠? 없네. 질주를 썼는데 너무 서리방벽이 많이 깔려 있어서 안 써졌어, 그 구역으로. 좀 멀리서 한번 저격해볼까? 가운데 말고 자리를 보고 저기다. 여기서 싸우는 거야. 아, 그리고 여기서 할때 연쇄가 꼭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그래야 더 멀리 있는 애들까지 연쇄돼 갖고 죽겠구나. 그래도 죽기는 죽네. 와, 내 옆에 나타나서 죽인 거야? 나쁘지 않은데, 이 방법도? 액체요, 뭐, 58 마법고. 주문 피해. 아, 플랫 데미지만 좀 붙었으면 딱 좋았을 텐데. 그래도 이게 더 뒤로 올릴라나? 아, 랩, 지능 딸리네. 지능이 문제야, 지능이. 좋고. 이거 한번더 하고. 이거 내려가자.
여기서 해야겠다. 어, 또 왔어, 또. 아, 제가 저거 내 옆에 등장하면서 팡 터트리는구나. 저거 해 죽었구나, 아까부터 계속.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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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또 뭐야. 어쩐지 뭔가 계속 갑자기 팍 하면서 죽더라. 저거였어. 근데 레버블 못했네. 아, 6렙차구나. 그러니까요. 있더라고요. 저 당하고 있어요,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침탐님은 POE 사기 당한 적 있으신가요? 여기 안 돼. 여기 세워야 돼. 아직은 없으세요? 저는 두 번인가 세번 겪은 적이 있거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아, 얘 진짜 나타날 때마다 퍽 하면서 나타나는 게 너무 극혐이네, 이거.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갑옷 중에 페룰의 모피라고 혹시 아시나? 아, 본 적만 있어요? 그 페룰의 모피라고 그 카드를 모아서 야수관에서 야수를 잡고 얻던가 아니면 카드를 모아서 얻는 게 있거든요. 그게 좀 비싸요. 그 보통 한 그냥 갑옷 자체만으로도 한 시즌마다 2액, 3액 정도 하거든요. 어, 잠시만요. 다 죽게 생겼다. 하는데, 그게, 그, 어떻게 사기를 당했냐면, 그, 갑옷, 그, 자체를, 이렇게 갑옷 자체를 링크가 없이 그냥 갑옷만 사는 거거든요? 페룰의 모피 자체를. 이렇게 사는 것보다 카드를 모아서 사는 게 조금 더 싼데, 그냥 저는 돈을 모아서 이 갑옷 자체를 이렇게 하나를 거래로 살라고 했는데, 일반, 갑옷치보다 한 1액짜리 정도를 더 싸게 파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쿠나 하고 샀죠? 아, 저 사람 분명히 급처하려고 하는구나. 급처하려는 사람이니까 1액 싸게 올렸구나 생각하고 바로 이제 거래를 했죠. 거래를 했더니 이 뭐가 문제가 됐냐면 거래를 해놓고 이제 제가 6링크를 띄워야 되잖아요. 갑옷을 샀으니까. 6링크 값은 하늘로 치솟아 있었고. 맞아요. 아이템 랩. 저 아무리 해도 5링크 된 다음에 갑자기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5링크를 걸어놨는데. 오, 아니, 구멍이 5개가 뚫렸는데. 그 다음에 안 돼. 구멍이 6개가 안 뚫려. 뭐지? 왜 이러지? 봤더니 랩이 저랩 거. 맞아요,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랩재가, 난 설마 그 6링크가 랩재가 있는 줄 절대 몰랐어요. 근데, 하는데, 웬걸? 홈 5개 뚫리더니 최대치라고 안 되네요. 헐. 해갖고 바로
내가 산 것보다 50카오스인가 더 비싸게 하고 올렸더니 저처럼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30분도 안 돼갖고 10분 만에 50카오스 벌었어요. 경험 쌓고 50카오스 벌었어요. 개꿀. 그거 충격 먹은 다음부터 아이템 랩제 무조건 다 확인하면서 사요. 진짜 무조건 확인해요, 무조건. 아, 왜 좋은 게안 나와. 이것도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이런 깡템 사셔갖고 링크 바르거나 하시려고 하시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아이템 레벨 같은 거 이렇게 거래창에 올라오면 꼭 알트로 아이템 레벨 한 번씩 확인해야 돼요. 물론 그 스킬군 주얼도 아이템 랩제 확인하느라 요즘은 많이들 하는데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갖고 스킬군 주얼 나오기 전에 진짜 충격이었어요, 진짜. 그때 당시엔 정말 신선한 충격이었죠. 아싸, 전능 충전 하나 하고 일로 가서 이제 지능 좀 찍었는데 그래도 안 되니? 그럼 이거 빼도 되지 않니? 최대만 하나 줄이면 어떻게 되냐, 나. 200. 160. 별 차이 없네. 어차피 퍼센트구나. 많이 깔리지? 됐어, 이 정도면. 그럼 이두 개를 또, 가서, 원능 충전 하나 더 해주. 아, 이제 이거 좀, 더 해야지. 이제 더할 필요 없고. 됐어. 안경. 또. 또. 오케이. 70 랩. 70 4랩. 금고 포함. 필요 없죠. 뭐야, 이거? 물리 아이템 포함? 나 물리 아이템 안 쓰지. 쭉쭉 내려가자. 다음 몇 랩이었지? 75랩. 5레벨만 더 하면 되네? 이 격차 왜 이렇게 짧지? 바로 4차 찍을 수 있겠는데? 좀 있으면? 3차 다음 4차는 되게 빨리 찍겠네. 이거 뭐 1시간도 안 걸리겠는데? 4차는? 아, 쌍보석 반지도 죽기 싫다, 이제. 그래도 주워놓자. 또 내려가. 어디야? 깜짝이야. 왜 일로 가? 항상 광산 돌 때마다 느끼는 건데. 6번, 7번 있잖아요. 조명탄하고 다이너마이트. 이 6번, 7번에 있는 게참 불편하더라고요. 광산 고수들은, 어디 뭐 다른 데다가 하나? 맨날 5번 누르다가 갑자기 6번 눌려갖고, 조명탄 나가고. 멀리 있어갖고 6번인 줄 알고 눌렀더니 다이너마이트 나가고. 물론 좀 돌다 보면은 적응이 되는데, 그렇다고 딴 키로 하자니 애매한 키가, 키 뭐, 어어어어, 아유, 깜짝이야, 깜짝이야.
딴키 누를 것도 딱히 뭐 생각나는 것도 없고. 애매하더라고요. 항상 하면서 느껴요. 어디 뭐 팁 없나? 좋은 팁. 광산 잘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5, 6, 7번으로 그냥 적응하신 건가, 그분들은? 디에프 벽발을 클릭하고, 아, 뒤쪽에다가 격발 누르면. 아니, 근데 일단 항상 숫자키를 누르다 보니까 저는 그 D키까지 내려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격발키를 마우스 왼쪽에 있는 버튼 두개 있잖아요. 거기다가 해놓고 쓰거든요. 제 친구한테도 마우스 왼쪽에 있는 거 이동기 스킬이랑 다른 자주 쓰는 스킬로 바꿔서 쓰라고 했더니 적응하더니 너무 편하다고 PC방 갈때 이거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 목걸이다. 여기 컨트롤 T까지 누르기 귀찮을 때 여기다가 격발을 넣어놓고 저는 격발을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하거든요. 나름 편해요. 격발을 여기 왼쪽 클릭에다 하는 것도 편한데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막지를 모으고 싶을 때못 모으잖아요. 도망다니면서 모으기가 힘드니까 조금 그렇고. 모을 필요도 없이 애들이 그냥 한두 발에 죽어버리면 마우스 왼쪽도 좋을 것 같아요. 와, 빨리 4차전지 가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지겠지? 연쇄되니까. 아, 또 검이야. 맞아요.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다 보면은 자기만의 스타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찾고 그냥 바로 그냥 기본 키에 적응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전 항상 제 키를 찾아갖고 하는 것 같아요. 기본 키 너무 불편할 때가 많아갖고. 게임 할 때마다 키 설정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맞아요, 맞아요. 제발. 아, 플랫 데미지. 뭐야, 나 이거 처음 본다. 이런 목걸이 처음 봐요. POE 나름 한다고 한 경험이 있는데, 이런 목걸이는 처음 봐요. 뭐지? 어? 아, 이게 태고구나.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세상에. 골렘이 주는 피해 간폭? 골렘 최대치 3개진가? 골렘 소환수만 보유 가능? 이거 이득 맞아요? 이거 이득 맞나? 이거 그러면 그거구나. 이거 돌골렘 쓸때 하는 거구나, 이거. 돌골렘 빌드 갔으면 좋겠다. 부패 골렘은 그
비골렘 소환수가 최소 10마리 이상 있어야 돼 갖고 이거는 안될것 같고 딱 봐도 돌골렘만 쓸때 이거 필요하겠네요. 아니 근데 이동 속도만 올라가고 생명력 떨어지고 피해 떨어지고 크기 떨어지고 그냥 이건 모르겠다. 스텐에 이런 게 나왔다면은 한 번쯤 써봤을 텐데 여기는 뭐 써볼 기회가 한번 잘 쟁여놨다가 혹시나 광산에서 소환수를 써본다면 돌골렘 한번 여기서 해볼까? 소환수? 이씨 여기로 쭉 내려가면 되겠다. 돌골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저걸로 한번 해볼까? 그게 이득일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나 알았다. 저게 태고의 골렘 목걸이구나. 약간 이런 RPG류 게임 하다 보면은 그거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아이템이 모양만 봐도 이게 무슨 템이 아니 씨한 방에 죽는 건좀 아이템만 봐도 무슨 템인지 알게 되는 그거 있잖아요. 디아로 따지면 데커든 케인 되는 거. 친구가 디아 할때 맨날 나보고 데커드 케인이라 그랬는데 모양만 봐도 아이템 다 한다고. 근데 POE는 너무 아이템이 많아갖고 좀 알려면은 진짜 경험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리그를 몇 번을 해도 요거는 진짜 템이 너무 많아. 봐도 봐도 끝이 없어. 디아는 한두 시즌만 하면 템볼거다 보는데. 맞아요. 한글 번역도 좀 문제 있어요. 이거 좀 오류 많다고 하던데, 그 잘못 해석되거나 잘못 번역한 경우 많다는데, 오히려 한글이 영어보다 더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해줄 단어가 많을 텐데, 왜 그거를 그렇게 오차를 내는지. 설명을 풀어놓자면은 영어보다 한글로 풀이하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이해하기도, 설명도. 오지 마. 거미. 불멸 걸려 있어, 쟤. 오, 됐다. 한글의 과학성이 우수한데 영어 많이 쓰다 보니. 맞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한글이 정말 좀 우수하긴 한것 같아요. 이런 우수한 한글을 그 옛날 만들었다는 게더 신기하고, 또 궁금한 점은, 요즘같이 과학이 발전한 이 시대에 새로운 공용 언어 하나를 못 만들고 있는 것도 참 웃긴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닌가? 자기의 나라 언어를 높이려고 그러는 건가? 언어 만드는 게 애초에 어렵지 않을까요? 그렇죠. 소리라,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자기네 나라 언어를 조금 더 과시하거나 자기네 나라가 이것도 나름 괜찮은데? 어우 안되겠다. 아니 근데 나 저항 이제 챙겨야겠다. 저항 계속 뚝뚝 떨어지네. 이거 전직할 때마다 떨어지나 보네. 허허. 버려. 와 이제 저항 진짜 챙겨야 되는. 아, 근데 40에서 5타바, 70에서 10타바. 그게 무슨 말이에요? 40에서 5타바, 70에서 40렙에서 5타바? 타바가 뭐예요? 액트 5 보세요. 이렇게 타바 잡으면 저항 30 깎이고. 예. 70에서 또 저항 깎이는 거예요? 아, 이거 이번 이벤트. 아, 70레벨이 10타바랑 같은 격이다 이거죠? 아, 순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어쩐지 그래서 갑자기 깎여 있었구나. 아까 분명히 꽤 높았는데 수치가. 큰일 나. 근데 그나저나 나 무기 이거 13레벨, 18레벨 무기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나 이거 빨리 바꿔야 되는데. 돌겠네. 무기가 없네 이거. 무기 좀 줘, 무기. 나 이거 불쌍하지도 않니? 진짜. 나무 막대기 지금 10몇 렙 거 끼고 있는데. 연기. 이거 머리 아닌가? 이거 안 좋아갖고 안 썼던 것 같은데 저항 많이 딸려있으면 써야겠다. 어이 도망가 도망가. 여기 이상한 애 있어. 아, 얘 또 나타나자마자 저항 깎이니까 이제 그냥 죽어버리는구나. 아, 큰일 났다, 이거. 맞아요. 해리포터. 해리포터도 진짜 재밌게 봤는데. 큰일 났네, 이거. 저항 세팅을. 뭐야, 이거 다. 하, 저항. 저항 세팅을 작업대도 없고. 와 이거 진짜 여기서부터 되게 힘들어진다. 작업대 없으니까 저항 세팅이 진짜 드랍 운에 따라 달라지네, 이거. 운 나쁘니까 세팅 저항도 못하네. 아, 난 템 운빨 안 좋은 편인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레어템 좋은 거에다가 링크 달자니 재료가 없고. 도망가 도망가. 쟤 따라온다. 따라왔다. 아이템을 줍고 폼을 뚫고 연결의 오브를 걸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저항태핑도 해야겠다. 제발 한 방에만 죽이지 마라. 뭔가 대단히 무서운 애들이 나한테 지금 막. 집정관의 왕관. 이거 많이 본 건데. 희생 필요 없고. 아니 지능이 없어서 이 무기를 못 들어. 방어도 건틀렛 안돼. 해피계열 껴야 돼. 사슬 허리띠. 이거 안돼. 힘도 부족하고. 에센스.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큰일 났다. 이런 거 다 해야겠다, 이제. 얼마나 있건. 글자가 새겨진 경기. 아, 가만히 있다가 죽겠다. 어디서 뭐가 때리는 거야? 어, 투사체 쏘는구나, 쟤. 뒤에 가 있어야 돼. 여기가 있어야겠다. 택세 오브. 어, 하나 나왔다. 근데 이러면은 세터 들어야 되는데? 세터랑 지팡이랑 같이 못 뜨는데? 해피의 애쉬 필요 없고. 권능 충전. 필요 없고. 아, 답답하다. 답답해. 답답해. 템은 안 주고. 안의 머식. 맞아요. 안의 경렬. 이거 어디다 써먹어, 이런 걸. 권능 충전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피해 감소니까 그냥 권능 안 쓰는 빌드가 피해 감소로 쓰는 거겠죠? 애쉬라고 방어도 또 적당하니까.
이거 소환수 빌드 할때 쓰면 되겠다. 만약에 한다면. 일단 셉터는 구했는데 셉터 좀 주워놓을걸. 셉터 안쓸줄 알고 아예 건들지도 않았는데. 링크도 맘에 드네. 셉터 구하자, 셉터. 지금부터 셉터 구하면 되지. 71레벨. 나 이거 되게 가차전지 쉽게 봤는데 쉽지 않겠다, 이거. 장비 구하면서 가야겠다. 이제. 남동석보다 장비 보상 위주로 클리어하면서 올라가야겠다. 가차전직 진짜 쉽게 봤는데 이거 안 되겠네. 피했는데. 너무 아프다, 너무. 여기부터 가야겠다. 랩찬 하는데 안 되겠다. 가뜩이나 아픈데. 너무 아프다. 근데 저게 번개 데미지인가? 저막 고함치는 저게? 구사체 진짜. 6분은 필요 없고. 그래도 레벨업은 하겠다. 아니, 이런 기술 쓰면 좀 그렇잖아. 화술 방지. 피해만큼 격분. 추가 화염 피해. 번개 저항. 양아치네. 와, 한번 죽을 때마다 이제 경험치 6칸씩 깎이네. 어렵다, 어려워. 거리가. 그래도 레벨을 했다. 이렇게 꾸역꾸역 4차까지만 가면은 연쇄 되니까 훨씬 수월해지겠지. 내 아이디 니값 해야지. 죽으면서 밀어야지. 벌써 11시네.
조금 셀립. 제발 저항 좀 잘 붙은 거여라. 갑옷 쓰고 이제 다 이거 주워야겠다. 안 되겠다. 다 주워, 다 주워. 다 주워서 저항 세팅 해야 돼. 아, 이거, 아까 그거잖아. 어, 저항 달린 거 안 주는 거 봐. 닭광 다이아몬드 빼. 딜 올려. 다음 여기 이렇게 이리로 내려가야겠다. 내 위치에 순간이동하는 것만 잘 보자. 멀리서 계속 쏘다가 아 인식 범위 밖에 있으니까 내 위치로 순간이동을 안 하네. 아예 멀리서 쏴야겠구나. 뭐야, 너 또, 뭘 날릴라 그래도. 너 또 알깔 거잖아. 아. 대충, 에셉터. 아, 섹터 하나도 없어. 어, 여기. 어, 소박한 띠다. 어서오세요. 야, 왜 슬슬 배가 아프지? 너무 많이 죽었나? 누르고, 여기, 인식범 밖에서. 강화 왕관 레어템 다 주어. 저항 잘 붙은 거 무조건 다 써야 돼. 이거 That would only slow me down. 아니 어디서 자꾸 나와. 오지 마. 꽝꽝꽝 꽝.
꽝, 꽝, 닭, 꽝. 아, 셉터, 셉터. 여기 셉터 있나?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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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셉터, 셉터가. 터가 없네. 어? 세터다. 만들자. 얘 일단 올려놓고 악셀. 내가 모아놓은 게 토파즈 반지는 없네. 냉기 반지라도 써야지 뭐. 하고. 23. 이거라도 해. 어쩔 수 없어. 조금이라도 올려야지 뭐. 영호랑 원격 기폭만 넣으면 되잖아. 이렇게. 잠깐만, 너 왜 빨간색 두 개냐? 됐다. 이렇게 하고. 일 좀 올랐을라나? 20도까지 올려놔. 다음 무기, 무기 쪽 가자. 네, 벤더 레시피 결국에 해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 깨려고 주문 치명타 확률 좀 달려 있어서 이거라도 좀 올리려고. 아마 데미지 한 500 정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해갖고. 그래도 해리포터 막 나뭇가지보다는 몽댕이가 낫지. 레벨 12대, 18대 끼는 막 나무 막대기 가지고 지금까지 버텼으면 잘 버텼지. 그런 걸로 보면은 지뢰 빌드가 진짜 괜찮기는 한 것 같아요. 무기에 영향 없이 벤더 레시피 하나만 해도 4차전지까지 간다는 거 아니야 거의. 스킬 레벨만 가지고 링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타터 빌드로 많이 하지. 어디서 쏘는 거냐? 여기 없지. 여기로 가야 돼. 아, 왔던 길로 가야 돼. My mana is gone. 자, 여기서 모은 걸 또 얻어야 되는데. 후에 오브 하하. 셉터나 뭐 그런 건 아예 안 넣었네.
해볼 값어치도 없네. 아이템 포함. 여기로 가서 이렇게 쭉다 얻어봐야겠다. 확실히 딜 조금 올라갔다. 체감되네. 찌롱. 어? 한번 써볼까? 조명탄도 주는데? 일단 쭈어가자. 요거 조명탄도 필요하고. 오! 정리 좀 해놓고. 여기에서 하자. 큰거 뒤에서. 여기서 해야겠다. 이거 순간이동 하진 않겠지? 이 정도 거리면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연기로. 어, 세터다! 악마의 불. 제발, 뭐 좀 줘라. 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다. 이거 저항 괜찮네. 이거를 또 파파를 못 만들잖아. 주문 피해는 높은데 다 애매하냐. 갑옷 하나. 갑옷 하나 쓸만한데. 그러면 뭘 빼? 뺄게 없는데? 아, 환장하겠네. 일단 갖고 있어. 하나 만들어 볼까 이걸로? 가을 예복으로 하나 만들어 보자. 해놓고 일단 색깔 자체는 아, 너무 많이 썼어. 안 만들어져요. 초록색 두 개 안 나온다. 이거밖에 없어. 냉기 좋아. 됐다. 이거 쓰고 머리를 바꿔. 그럼 머리를 냉번. 냉번. 머리.
파파초초. 머리를 이걸로 돌아가야 되네. 해피 애쉬이 없네. 아, 큰일 났다. 장갑 중에 뭐 없냐? 예, 이씨. 아이고. 이거를 끼면, 이걸 끼면, 투고로 이걸 옮기고, 신발을, 파파초초로, 신발 일단 파파초초 바뀌나 보고. 됐다. 이러면 바꾸자. 이거를 다 일로 옮겨. 아, 일단 신발 작부터 하자. 없애고, 올리고, 뼈속도 은근슬. 됐다. 도와주는구나, 이번엔. 그러면 이걸 다 여기다 받고 신발에 있는 걸 머리 작도 해야지. 안 돼, 카오스 가가. 안 돼. 안 돼. 세 번. 두 번. 한 번. 오, 다. 좋아. 운이 따르는구만. 머리를 바꾸고, 얘를 여기로 다 옮기고. 이러면, 이거 없애고. 그럼 저항 어떻게 돼? 많이 올렸다. 저항 많이 올렸다. 화염이 조금 넘치지만, 그거는 벨트를 갈면 되는데, 벨트. 그렇지. 요걸로 갈면 화염이 또 떨어지네. 그렇지만 나머지가 올라가. 화염 떨어뜨려. 화염 피해 뭐 몇이나 있겠어. 됐다. 아, 이제 저항 좀 맞췄네. 이제 풀렸다. 그러면 일로 가서 일로 쪽 내려가자.
투자했다, 저항 세팅에. 화염 저항이 좀 딸리지만 냉기하고 번개에 비해서 훨씬 수월하니까. 뭐가 막 떨어지면서 날 죽일라 그러는데? 진짜 이제부터는 링크 좋은 템만 주어야지 또 이제 제작할 수가 없어. 제작 재료가 없어. 근데 이거 광산 쪽은 나름 제작 그냥 조금이라도 저항 제작 해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해야지 진짜 초보는 못하겠다. 이거 진짜 나오는 템 운빨로 해야 되는데 세팅하는 방법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버겁겠다. 아이고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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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눌렀다. 화석작 정보 안 봐서 모른다고요? 아 오 얘 내 옆에 온 줄 알았어. 화석작은 그 전문적으로 화석 관련된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는 자세히 모르고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물리피해 속성 없음. 이런 거 말한 거죠? 화염 속성 부위 없음 이런 거. 이거를 이런 공명기에다가 다 화석을 받고 쓰는 건데 예를 들면 화염, 냉기 저 이거 딱두개 있네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박아서 쓰는 거예요. 박아서 쓰는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빈 공간이 하나 있으면 뺐다 꼈다 할수 있거든요. 근데 이두 개가 다 채워지는 순간 잠겨요. 잠겨버려서 무조건 써야 돼요. 아니면은 이 공명기 하나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일 때는 뺐다 꼈다를 신중히 안 해도 되는데 두 번째 거는 신중하게 잘 꼈나 확인해야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냉기 피해 관련된 옵션을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 냉기 속성 관련된 걸 넣죠. 냉기 속성 부여가 된다니까. 근데 밑에 화염 속성은 부여할 수 없다고 돼 있죠. 제가 근데 이 화염 속성 부여를 또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게 두 개가 모순돼 갖고 아예 옵션이 안 떠요. 그냥 쓸모없는 짓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랑 위에 있는 거랑 안 겹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생명력을 붙이고 싶어서 생명력을 넣었는데 방어 속성 부여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 주변에 방어를 또 갖다가 껴버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속성이 안 떠요. 근데 생명력 속성은 부여하고 냉기도 부여하고 싶다 해서 넣으면 모순되는 게 없죠.
방어는 없는데 방어한 거 없고 화염도 여기 안 없고 그러면 생명력 옵션하고 냉기 옵션이 붙는 거예요. 이제 생명력 옵션 관련된 건뭐 초당 재생이라든지 뭐 그런 게뜰 수도 있고 냉기 옵션 관련된 거라면 냉기 저항도 뜰수 있고 냉기 피해가 뜰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거는 이제 각 부위마다 뭐가 뜰수 있는지 나오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그 사이트는 아직 안 해봤어요. 그 사이트 이름도 까먹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이 공명기라는 거는 내가 쓰고 싶은 옵션을 띄우는 거예요. 공격 속성 옵션을 띄우고 싶으면 이 공격 속성 옵션을 넣고 거기에 생명력도 또 넣고 싶다. 그럼 이걸 넣으면 공격력하고 생명력이 두 개가 붙은 옵션을 띄울 수 있는 거예요. 랜덤하게. 그리고 또 하나 팁이라면 이 가운데 라인을 기준점으로 왼쪽이 은색깔이에요. 여기 나온다. 예. 이 은색. 연금술 공명기라는 애들이 있어요. 은색깔. 얘네는 흰템을 레어템으로 바꾸면서 이 옵션을 내가 하고 싶은 걸 넣어주는 거예요. 은색깔은. 근데 이 노랑 색깔은 카오스 오브 돌리듯이 이런 레어템을 또 다른 레어템으로 바꿀 때 써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제 때에 따라서 만약에 흰템으로 레어템을 바꾸고 레어템을 또 레어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금색깔이 없다. 그럼 뭐 정제 오브로 다시 흰템으로 돌렸다가 다시 또 바꾸고 해야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 또 이런 3개짜리는 더 좋겠죠. 내가 넣을 수 있는 걸 3개나 할수 있으니까. 생명력도 넣고, 냉기도 넣고, 거기에 공격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다 모순되는 것만 안 겹친 거 확인하고 넣으면 이세 가지 속성이 넣어 있는 나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게 또잘 확인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머리에 공격 속성을 넣는다고 해도, 이 베이스 재료 머리에 공격 속성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를 쓰나 마나죠. 괜히 구멍 하나 날린 거죠. 아예 나오지도 않는 확률을 넣어버리는 거니까. 공격 속성이 안 뜨는 머리인데. 그렇죠. 근데 보통, 어느 부위를 가도, 이렇게 레어템 보면 다 옵션 대충 보이는 거 있잖아요. 어딜 가도 뜨는 것 중에 하나는 생명력은 붙고, 에너지 쉴드도 붙고, 저항력도 붙고. 그러니까 냉기, 번개, 화염은 어디에다가 붙여놔도 저항력이 뜨던 공격력이 뜨던 뜨는 거죠. 생명력도 뜨고. 근데 이제 공격 속성 같은 경우는 신발에 공격 속성이 있는 걸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아봐야 되는 거죠. 머리도 공격 속성 관련된 거는 거의 못 봤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고. 장갑 같은 경우는 뭐 공격 속도 뭐 이런 거 많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런 거 보는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그 사이트 이름을 모르겠어요. 해본 적이 저저번 수학리그 때 했었어야 됐는데 그때도 약간 질려갖고 안 하는 바람에 그때 참 즐겼으면은 수학 이런 제작이라는 거를 진짜 제대로 즐겼을 텐데 그거를 안 해갖고 아쉽죠? 그때가 진짜 기회였는데 그때 한참 POE에 대해서 권태기 왔어갖고 이게 이러기 나 빨리 레벨업 해야 되는데 15렙 여기 내려가자 일다 다이너마이트나 좀 챙길걸 내려가는 길에 터트릴 거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약간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광산에 가다 보면, 이런 다이너마이트 터트려서 들어가는 벽 있잖아요. 그런 벽이 보통 어디에 있냐면,
때문에 나 죽는다고. 회색 세계는, 아니, 초록색 세계는 내가 안 쓰지. 잠시만요. 움직이면서 보여드릴 수가 없네. 이렇게. 이 길게 내려가는데 보면 이렇게 꺾이는 구간이 있죠. 저런 꺾이는 구간에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일자로 바로 연결되어 있는 데는 벽이 없어요. 이런 데는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 벽이 없고 이렇게 꺾이는 데 여기에 하나 있을 확률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하나 뭐 여러 개 있겠죠. 적어도 3개 이상은 다이너마이트 쓸 구간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꺾이는 데는 이렇게 일자 있는 데는 다 없어요. 다이너마이트 쓰는 데가. 그래서 다이너마이트 터트리는 구간을 찾으려면 이런 꺾이는 구간을 찾아서 가면 됩니다. 그런 데 많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는 좀 챙겨가자. 있을 것 같으니. 이거 계산해보면 적어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는 다이너마이트를 쓸 수 있겠죠. 가는 길에 본다면. 천천히 잡으면서 옆에 살짝 보고 빠져서 근데 무서워서 확인을 못하겠네. 죽을까봐. 죽으면 경험치 손실인데. 여기 없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하나 나오겠네. 오, 무서워서 못하겠어. 여기 저쪽에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못 보겠어. 아, 뭔가 다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못 들어가겠어. 4차 전지 빨리 해야 돼서. 도망가. 이렇게 하나 있죠? 하나 하자. 7번, 6번. 안 돼. 저리 가. 6번. 아, 괜히 썼다. 이상한 건데. 에라이. 된장. 일단 하나 엘리폰. 근데 뭐 어차피 남동석 남아도니까 다이너마이트 하나, 중형탄 하나야 뭐 아까울 거 없죠. 없고 살짝만 봐도 웬만하면은 다 모양 뜰 거라. 좀 깊게 들어가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보통은 가까이에 있어요. 이렇게 한 번만 대시 정도 써서 확인하면. 아, 나 오링크 빨리 쓰고 싶다. 타뷸라 안 뜨나? 저기 제가 놓치셨던 그 구간 중에 있나 보네요. 하우스 오브. 이거 일반이잖아. 그래. 건틀릿. 이제 레어템은 다 주워야겠다. 주워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항 세팅이나 생명력 세팅이 이제 해야 돼서 챕터도 이제 무조건 다 주워갖고 쓸데없는 거 버리고 플랫 데미지 붙은 챕터 다 주워야 돼 이제. 아하. 근데 완전 회피 계열은 내가 쓸 일은 없지.
다지 나왔나봐요. 다이너마이트 부시는데. 카죠. 오죠. 빠져. 이거 좀 괜찮은데? 생명력. 빠져. 냉번 20 깎이면은 안 돼. 오오오, 이 반지 팔면 안 돼. 떨어지네. 꽝.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고 다음. 그래도 깊이 내려갔다. 75레벨 3. 일로 가서 장비 보면서 이렇게 내려갈까? 여기 막혔네. 일로 내려갈 수밖에 없네. 아, 여기 갔다 가야 되나 보네. 그래도 조금 있으면 74레벨. 이거는 진짜 4차 전직 하거나 5링크 구하거나 둘 중 하나가 나한테 딜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 하나씩 가자, 하나씩. 이거 무한리필인가, 설마? 아니지? 빨리 오지 마. 돌진하는 애들이 참 무서워. 오오,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 안 돼! 또 있어? 아, 여기 있었구나. 끝난 거야? 나 이제 만화 없는데? 큰일 났다, 나 만화 없는데? 오, 자, 만화 물약 찾다. 오, 왜 이렇게 힘들어? 필요 없고. 부활 필요 없고. 토파즈 나왔다. 이러면 셉터 하나 외서 엔더 레시피를 한 번 더 하자. 왜 셉터가 없네? 내 눈에 왜 셉터가 안 보이지? 여기 있다. 한 번 더 하자. 48.
30. 네, 이게 훨씬 낫네. 문제는 홈 뚫어야 되는데. 초록색. 원격 장치. 좀 올리고 내려가자. 와, 애들 잘 안 죽는 것 같다. 자, 연금술. 아, 이럴 줄 알았어. 아, 쎄다, 쎄. 1레벨 올리기가 너무 힘들구나. 아니, 아, 경험치 다 잃었어. 타지로 들어가 버렸네. 아, 손목 아파. 아, 지뢰랑 근데 진짜 너무 손목 아프다. 75레벨 한 번 돌면 한 칸. 두 칸. 아, 이 검이 또 나타났어, 저 씨. 두 칸. 칸. 카오스 피인데? 힘 무거운 어리띠 좋다. 좋은 거 한번 떠라. 저항 없어, 안 돼. 그냥 다 학년만 있어, 안 돼. 이건 벤더레쉽 있을 때 쓰고. 주변이 다 75레벨이구나, 이제부터. 어차피 75레벨이면 이렇게 밑에까지 올 필요가 없지. 요 근처에서 좀 놀자. 이런데 가자, 이런데. 너무 깊이 내려가서 고생할 필요 없지. 어차피 다 75레벨이면 조금이라도 약한 데서 경험치를 많이 올려야 4차 전직을 하고 움직이자. 생각 없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느새 다 75였네.
잡고 있는 거 맞을까? 이것도 무한리필인가? 어, 이겼다. 네, 이렇게 몇 번 해갖고 레벨업 1만 하면 훨씬 수월해지니까 고생하지 말자. 또 저 볼게요. 셉터. 손목걸이. 이제 이거 뺄까? 투사체 피해진가? 아, 근데 이것도 힘 있는데. 일반 치배. 이것도 저 적용되지 않을까요? 주문, 치명 다 피해 비율. 일반 치배가 다 되는 걸로 아는데. 아니야, 그래도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지. 아, 이렇게 주문, 치명 타, 확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주문만 포함되는 거고, 이런 일반이라고 돼 있는 저런 옵션은 주문도 되고 그냥 일반 공격도 되고 다 포함되는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패시브에서도 이렇게 주문이라고 따로 명칭되어 있는 애들은 무조건 주문 스펠 계열들만 영향이 있는 거고, 이런 그냥 치명타 있죠, 이거는 주문도 되고 일반 물리 빌드도 되는 그런 다 공용된, 공통적으로 되는 그거예요. 옛날에는 여기가 일반이라고 써져 있었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어느 순간 일반이 빠졌어요. 그래서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더라고. 그냥 치명타는 이제 패시브에서는 번역 차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이라는 것도 번역 차이인 것 같은데. 그리고 아, 그거 하나는 있어요. 무기에 이 아, 여기가 아니었나? 아까 한 대가? 왜 사라졌지? 그 무기에 보면 그 무기에 치명타가 있거든요? 무기에는 그냥 치명타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무기 자체의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거라 그 이거랑은 또 달라요. 이런 그냥 치명타 확률이랑은 달라요. 무기에 있는 그냥 치명타는 말 그대로 이 무기 자체의 위쪽에 있는 치명타 확률, 초당 공격 횟수, 무기 범위. 네, 맞아요. 그거 자체를 올려주는 거라 이쪽에 무기에 있는 치명타 확률은 그 달라요. 일반이라고 붙어 있지 않으면 무기 자체 치명타 확률을 올려주는 거예요. 어, 나 잠깐만. 아, 여기가 아니었구나. 내가 아까 간 데가. 내가 아까 어디로 빠졌었지? 아, 여기 갔었구나. 여기에도 저 거미는 무섭네. 다이너마이트 하나 공짜야. 빨려 빨려 빨려. 어, 너 왜 뚫고 들어오냐? 어, 반칙이야. 오지 말라고 지금 결계를 쳐놨는데. 좋구만. 이게 훨씬
안정적이야. 땅보석 반지. 아, 팔고 오자. 네, 무기로 공격 시 치명타 확률 맞아요. 버리고 갑옷 검 여기에 나왔나? 안 나왔네. 이런 무기 자체에 있는 일반 치명타 피해 비율 이런 거는 일반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무기 자체의 치명타 확률은 올라가지 않고 그 전체적인 이런 치명타 확률을 말하는 거고 이거 말고 무기 치명타 확률 나오는 거 없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거 이런 그냥 치명타 확률 돼 있는 거 있죠. 이런 거는 저 위에 파란색으로 변했죠, 수치가. 저거 자체를 올려주는 거라 그 여기 패시브에 있는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참 그 번역이 애매하게 된 게 좀 있죠. 아무리 생각해도 번역의 애매함인 것 같아요. 다음은 여기 따라 쭉 가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주문 계열을 쓴다 하면은 일반 치명타 확률이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주문 치명타 확률이라고 써져 있는 둘 중 하나를 챙겨야 되는 거죠. 남동석이 훨씬 쉽네, 차라리.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만 하면 이기니까. 잡으니까. 또롱. 어! 오링크다! 근데, 도끼죠? 의미 없죠? 내가 도끼 들고 지금. 어? 내가 도끼 들고 싸우겠냐고, 지금. 장난하나, 지금. 뭐 놀려? 저 도끼에 주문력이 붙으면 또 몰라. 저기에 벤더 레시피 내가 아까 한 거 한다고 플랫 데미지 안 붙을 텐데. 해볼까? 해봐야겠다. 마법복만 되는 걸로 아는데? 5마리 나오네 이번에. 그래도 오링크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니까 좀만 더 하면 오링크가 나오지 않을까. 한번 확인해보자. 이것도 벤더 레시피로 붙나. 또 매직템이지. 짠! 안 되죠?
다음 여기 오브 챙기러 가자. 커런시 챙기러 가서 일단 물좀 한번 마시고. 조금만 더 하면 가차다. 한 두세 번만 더 돌면은 가차 할것 같은데. 광산에서 육링크를 본적한 번도 없는데, 이번에 나올라나? 그러겠죠. 타락으로 나왔는데 링크가 내가 안 쓰는 링크면 얼마나 마음 아플까. 아쉬울 것 같아. 약간 로또 1등 될 거, 2등 될것 같은 느낌? 어, 뭐. 소롱. 연결 오브. 이런 거 다 주워놔야지. 끝이야? 결과 안 좋네. 다음 이거 한번 가볼까? 화석. 어? 아, 젠장. 다시 가면 없니? 없네. 아하. 내 마법봉 기회 하나 놓쳤네. 일반 치배, 주문 치명타, 플랫 데미지만 있었어도. 어, 냉기 피해 7%. 어, 이거 좋다. 이것도 플랫 데미지 있네. 이두 개로 갈아 끼면은 딜이 얼마나 올라나? 48. 아, 떨어지겠는데? 잠깐만. 카오스병 마젠 하나도 안 붙냐. 아, 지능 없죠? 내가 개 헛짓거리 했죠? 아이씨. 내 제왕의 오브 하나 순간 혹했네. 뭐 한 칸 가는 길에 랩업 하지 않을까? 하겠다. 4차 전지 가고 와야지.
드디어 오 이거 좋다. 아 근데 생명력이 안 달려있네. 어디 가. 1번. That would only slow me down. 뼈관. 어? 이거 망령인데? 챕터부터 주문 피해 저항 플랫 데미지 없어. 그래도 얘보다는 데미지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해볼까? 2300. 잠깐만. 7900. 7900. 왜 똑같아? 4400. 4200. 4400. 2200 4400. 요게 좀 더 좋네. 저항도 있고. 저거 써야겠다. 감사합니다. 지금 가서 바로 전직할 거예요. 일단 좀 팔고요. 요거 팔고 이거 팔고 그리고 이걸로 깨고 다시 돌아가서 좀 주워주고 마을 가서 아, 별로죠. 반수 한번 해볼까? 아 근데 망령 못하잖아. 전직 이거 썸네일로 써야겠다. 그리고 이제 생명력 올리고 선하기님 왠지 딱 기절하셨을 것 같았어요. 느낌이 제가 중간중간 한 번씩 봤거든요. 63레벨 광산에서 멈춰 계시더라고요. 아 켜놓고 어디 가셨거나 기절하셨구나 딱 짐작했죠 제가. 저는 지금 방금 막 4차 했습니다. 지능만 되면은 요걸 낄 텐데. 감사합니다. 지능 근데 넘사벽이네. 저거 언제 다 찍냐.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제 연쇄까지 찍었어요. 연쇄 효과가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한번 가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만까지 올라갔다. 꾸역꾸역 올렸다. 꾸역꾸역 레지도 이것 때문에 다 채워졌네 이제. 와 일단 방... 나 머리 뭐야? 너무 귀엽잖아. 좋아. 여기서 녹화도 4차 전제까지 성공했으니까
녹화 종료. 근데 2시간 걸렸네. 3차에서 4차 하는데 2시간 걸렸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금방 할줄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계속 진행해서 90레벨을 목표로 쭉 올라가야죠. 죽는 거, 죽으면 안 되지. 이제 레벨업 해야 되니까. 앞으로가 더 힘들겠네.